올해 대전 영시축제에서는 3,900여 명의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해 축제에 남다른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길거리 공연 무대와 갤러리, 소극장 등에서 이색적인 전시와 공연들이 축제 기간 내내 진행돼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의 대향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명나는 꽹과리 소리가 관객들의 흥을 돋우고 장구와 징이 어우러진 흥겨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상모 돌리기와 흥겨운 몸짓에 관객들은 무대와 하나가 되어 공연을 즐깁니다. 대전시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역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웃다리 농악이 영시축제장 무대에 등장하자 관객들은 영상과 사진으로 감동의 순간을 담아봅니다. In university, I had a class, Journey to Korean Music, and we learned about the instruments and all the music. So it's nice to see it in person. 올해 처음 영시축제 무대에선 웃다리 농악 전수자들도 여러 나라 관객들의 큰 호응에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임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가장 세계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함께하고 세계인들과 함께하는 대전 웃다리 농악이 선보일 수 있는 이 자리가 아주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축제장 주변 소극장과 갤러리 등 문화 공간 27곳에서는 전시와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김진, 이정미 작가 등 지역 작가를 포함한 작가 8명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대전 태미예술창작센터의 2024 프리뷰도 갤러리 이안과 센터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감정의 형태를 조각으로 드러내는 작업을 진행하였고요. 이 작업을 통해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자신의 감정의 형태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전문극단의 공연과 해외 초청작 등 원도심 5개 소극장에서 진행되는 대전 국제 소극장 연극 축제도 17일까지 펼쳐집니다. 이번 영시 축제에 참여한 지역 문화예술인은 모두 3,917명, 500회 이상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